그러니까. 볼 거 없나. 뭔데 이거. 좋네 이거. 뭔데? 아, 왜 이래? 지난 이야기, 프론트 레버, 백 레버 훈련을 위해 봉 하나를 더 시공했었다. 자, 이제 마지막이다. 설치된 봉에 링을 걸어준다. 프론트 레버 한번 해보자. 뭔데? 머리가 왜 다인데? 내 키가 191인데 시공한 공간은 162cm밖에 안 된다. 시간 돈 다 날렸다. 문제가 생겼을 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. 이렇게 프론트 레버 훈련을 시작해본다. 근데 프론트 레버는 나의 왜곡된 기억일 수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됐던 것 같다. 잘못된 기억이다. 가장 강력한 밴드의 도움을 받아 프론트 레버 훈련을 시작해본다. 버틸만하다. 백레버도 시도해본다. 근데 이거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? 가장 강력한 밴드의 도움을 받아 백레버 훈련을 시작해본다. 쉬어야 사원할 것 같은데. 아니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왜 시키시냐고. 지난번 LC 훈련하는 걸 보고 많은 근육무원들이 피드백을 주셨다. 그 중에 에어로빅 전 국가대표 근육무원 요무부님께서 이 자세에서 그대로 땅으로 가면 LC시니 유연성을 기르라고 하셨다. 그리고 LC를 위한 운동도 알려주셨다. 바 잡고 엉덩이 들기. 바 잡고 앞다리 들기. 자, 웬만하면 다 좋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운동을 8개월 했고 힘도 좀 붙었는데 왜 자꾸 발레바 같이 높은 곳에서 엘시스를 연습하라고 하십니까? 저도 자존심이 있는데. 높은 발레바에서 연습을 해본다. 훨씬 수월하다.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심하게 들리는데. 단계를 서서히 밟아서 완벽한 엘시스를 보여드리겠다. 3년 뒤에. 말통 유지태. 근데 문제가 하나 또 생겼다. 더럽게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. 그래서 방 밖으로 빼려고 하니 가로로 걸린다. 돌려서 세로로 걸린다. 야, 간식 먹었어라. 야, 안 먹어? 이거? 야, 니 말고 너희 큰 애 두 명 제외. 옷에 털 뭉치지 마라. 나무라고 너희들은. 나와봐. 아, 새끼 주자, 새끼. 아. 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새끼 먹어.
오우씨.